양재 시민의 숲 1번 출구. 에버랜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왔다. 그런데 버스가 번번이 만석으로 양재에 도착하여 도무지 탈 수가 없다. 결국 학생들과 함께 택시를 탔다. 에버랜드까지 택시비는 4만 원 정도이고 반씩 부담하기로 한다. 도착하여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더운 날씨도 이들을 막을 순 없었나 보다. 제일 처음 향한 곳은 팬더월드다. 현란한 입구를 지나면 왼쪽으로 아빠 러바오, 오른쪽으로는 딸 푸바오가 있다. 러바오는 벌써 지쳤는지 자는 모양이다. 딸 푸바오는 밥 먹는 중. 성장기 아이는 먹어야 돼. 대나무 잎을 야무지게 쥐고 먹는 모습이 저 세상 귀여움이다.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생겼을까? 한국에서 태어난 이 녀석은 용인 푸시 푸공주란다. 네 살이 되면 중국으로 가 신랑을 찾는다고 한다. 아빠 러바오는 사탕수수의 껍질을 착착 까서 먹는다. 껍질 까기 선수다. 아빠인데도 너무 귀엽다. 예전에 에버랜드에서 보았던 팬더 밍밍과 리리는 잘 움직이지 않았다. 중국 청두 여행에서 본 팬더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기에 모든 팬더는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인 줄 알았다. 그런데 러바오와 푸바오는 제법 많이 움직인다. 둘 다 행복해 보여서 참 다행이다. 아, 요게 얘네들이 그 저기 새끼를 낳는 철인가 보다. 7월 13일, 20일, 18일. 팬더 패밀리의 생일은 모두 7월이었다. 온다. 어머 귀여워. 일어나봐. 어머나 세상에, 일어나봐. 야, 별걸 다 시켜. 봐봐. 아, 이뻐. 일어나봐. 크기가 작구나. 그러게, 여기. 이렇게 보니까 또 작네. 아직 애기라 봐봐. 크기가 작은 거야. 이쪽 봐봐. 오, 크다, 야. 아, 귀여워. 어떡해. 딸은 팬 서비스 중이고, 아빠는 식사 삼매경이다. 뭐 어디 걸렸나 봐, 뭐가. 그러네, 진짜. 귀가 너무 귀엽네. 뭐 이렇게 먹고 있을 때도 저기 눈으로. 날씨가 안 더워서 동물들이 덜 지쳤어. 내려왔어. 와, 크네. 장난치네. 근데 되게 깜짝 놀래. 엄청 화려해. 먹이를 들고 있으면 새들이 와서 먹는다. 아이도 새도 귀엽다. 귀엽네. 와, 귀여워. 근데 여우가 키우기 되게 힘들대. 치아와. 엄청 큰데. 미쳤는데. 진짜? 엄청 뻣뻣하게 생겼는데? 고개 좀 들어주면 안 될까? 기분 나쁘다. 야, 자기 이름 부르니까 금방 알아. 어머. 소율아, 빨리 오세요. 아빠.
안녕. 각종 새를 날리며 새에 대하여 설명하는 판타스틱 윙이다. 새들도 멋지지만 연예인 뺨치는 사육사의 진행 솜씨가 더 멋지다. 기린을 볼 수 있는 로스트밸리로 가는 길이다. 죄송합니다. 주저주저 하니까 저분이 모두 탑승하셔야 됩니다. 8분 모두 탑승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몸에 무리한 지방으로 에너지를 전하고 있어서요. 약간 동안 아무것도 우리 알파카 친구들 굉장히 귀엽죠? 고산지대 사람들한테 굉장히 통통하고 따뜻한 사람이랍니다. 우리 알파카 친구들 화가 나면 뭐를 뱉어요? 뭘까요? 침 뱉어요. 그래서 엄마 알파카 임신하면 아빠 알파카한테 약 일주일간 침을 뱉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흑밥풀을 뿌려놨어요. 우리가 바로 뭐냐면 남눈을 로마 키약 180cm를 가지고 태어나요. 굉장히 부럽죠? 우리 그리스만에 더욱 자세히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우리 얼룩말 친구들은요 등과 엉덩이 좌우 대칭 108호만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머니가 다른 어트랙션은 줄이 너무 길어서 못하고 추억의 회전 문바와 어린이용 어트랙션을 타봤다. 시원하고 나름 재밌었다. 물을 사정없이 퍼부어대는 슈팅 워터펀 공연이다. 비교적 대기줄이 짧았던 아마존 익스프레스다. 스파이더맨 3인방도 만나고 지금은 운행이 중단된 대관람차도 보인다. 20대에 함께 오고 30년이 흘러 또 함께 왔다. 남들이 뭐라든 그때처럼 신이 났던 하루. 이제 동화의 나라를 빠져나갈 시간이다. 오늘 하루 2만 보를 걸었다. 중년의 몸땡이는 떡실신 예정이다.